시장에 기회가 없다,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 뭐 1, 2년 뒤에 또 올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 거의 30년 만에 운대가 터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아 그래요? 예. 왜 운대가 터지냐면 세 가지 때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달러로 달러 자산으로 해치가 돼 있는 상태이네요. 그리고 또 제가 기여했죠. 맨날 맞아요. 달러 사라 그랬잖아. 맞아요. 위기 때 달러 팔아서 집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뭐 집을 작년에 10월 11월 2일에 등기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 지금 그때 계약했어요. 너무 대박 타이밍이시. 아니 근데 저는 경제를 보는 사람이고 경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부가 레고랜드를 방치할 가능성이 전혀 0에 가깝고 우리나라 외환위기 전혀 안 온다고 보는데. 환율은 1450원이고 그러니까 이건 제 인생에 몇 번 없는 기회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실현하신 거, 신청하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 돈 들고 가서 외화 자금 운용하던 거 소파 이런 거 다 팔아서 계약금 들고 계약금 들고 가서 그 그날 그분한테 가서 깎아주면 바로 제가 이체할게요 그랬더니 깎아주시더라고요. 야, 또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예, 그날 제가 집을 그 딱 1년 전 이날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날 하루에 아무튼 집을 8개 봤어요.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보여주는. 전세를 살든 누가 살든 상관없이 집 한번 보여주잖아요 요새. 다시. 지금도 다시 그렇죠. 그렇죠. 집 한번 보고 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들 다들 지금 집을 빨리 팔아야 된다라는 조바심을 느끼고 있던 시기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바로 그 대신에 계약금은 많이 넣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급하신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했죠. 그리고 더 오래 사셔도 된다 그러고 저는 올해 3월에 이사했어요. 글쎄요. 11월 등기치고 4달 기다려드렸어요. 그분도 딴 데 이사가기 힘들어하고 그러셔가지고. 네, 복도 받고 덕도 쌓고 복도 받고 돈도 버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자들한테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뭐 무역수지 같다니. 외환보유고가 감소했네. 아이고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우리나라 노인 5명 중에 4명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을 100만 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저 같은 50대들 그리고 30, 40대들의 고민들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한번 진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하고요. 내 가족과 내 자녀의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투자의 포트폴리오들, 투자의 자산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자들에게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건 확실하다라는 인간들을 멀리하시면 돼요. 금융에 확실한 게 없어요. 네. 누차 얘기하잖아요. 한 N 긁어볼 만한 복권이다. 이야기했죠. 제가 일본 자산. 그럼 그 말은 꽝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긁어볼 만한 복권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한 추천사예요. 저는. 아니 시장경제 확실한 게 어딨어. 9.11 테러 예측한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고요. 우크라이나 러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고 이야기하시는 정치학자들 외교학자들 군사학자들 저 한 명도 못 봤고요. 트럼프 당선된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당해서 저렇게 수백 명이 잡혀가고 수천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모사드가 어떻고 저렇고 하는 사람 만난 수천 명 봤지. 여러분 저희들 사회과학자들은 including me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먼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말은 확률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긁어볼 만한 복권이다. 내가 우리 조카 딸 눈수술을 시켜주면서 저는 이제 저희 딸은 없어요. 저는 딸이 없어. 딸이 없어. 딸이 없는데 정말 예쁜 어려서부터 어버 키운 또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사준 우리 조카 딸들이 둘이 있어요. 너무 이쁘지? 이제 둘 다 대학생이에요. 이제 올해
그 체험 치는 애까지. 근데 제가 약속했거든요. 이모부가 약속했거든요. 너 대학 붙으면 내가 눈 수술해줄게. 아, 너무 행복했겠다. 너무 좋게 좋아. 네, 그리고 둘째는 너 대학 합격하면 저 이모부가 이빨 교정 해줄게. 비용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어리니까 다들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너무 멋진 이모부십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여대생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쁜 애가 찾아왔대. 갔더니 이모부 하고 손을 흔드는데 못 알아봤어. 내가 사실 걔 똥기저기 갈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뻐하던 네. 조카 딸을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랐거든. 그 눈에 그 두꺼운 안경을 벗고 쌍꺼풀을 딱 하니까 웬 초미녀가 나타난 거야. 네. 원래 몸은 날씬했으니까. 네. 그걸 보며 느꼈거든. 긁어 볼 만한 복권이었구나. 근데 실패할 수도 있어. 네. 그러나 긁어 볼 만한 복권 정도면 되게 확률 높은 거 아니야? 경제학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추천인 거지. 그렇죠. 좀 이렇게 받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건 확실합니다. 소리는 절대 못해요. 그건 못해요. 저는 그거는 양심에 털이 나서 안 돼. 저는 제 양심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웅달치방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핵심 독자는 저는 누구냐 하면요, 여의도 바닥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여의도 바닥에 전체 30년 커리어 중에 20년을 여의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딜링룸에 있는 친구들, 여의도에 있는 트레이더들, 여의도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홍 박사님이 변했네 소리 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아, 홍 박사는 참 사람이 꾸준해. 근데 그래서 돈 벌겠나? 소리 듣는 게 좋지, 나는. 홍 박사가 아, 사자 됐네. 사자 다 됐어. 이 소리 듣는 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고, 제가 만일 그렇게 타락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제동 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확실하다, 100%다,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은 다 사짜다. 그냥 긁어볼 만한 복권 아니냐. 이 정도면 인생에 한번 긁어볼 만한 복권 아니냐. 이런 정도가 저의 가장 강한 추천이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짜들한테 면역. 좀 예방주사 좀 잘 받으시고요. 넘어가지 마세요. 맞아요. 이상한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좀 이상해지면 억제하시고요. 아니, 저도 그럴 수 있어. 저도 그럴 수 있는데 제발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무역수지 같다네, 외환위기 같다네, 이건 확실하다는 둥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시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아니, 돈은 깨먹는 걸 덜 깨먹을 수 있어. 그러면 기회가 오잖아. 잃지 않는 거. 잃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은 줄어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다 이러면은 오히려 딱 듣는 저는 경계심이 더 가요. 근데 보통은 이제 믿어야겠, 뭔가 믿음이 더 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씩 그러죠. 손모가지를 일단 걸어봐.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거예요. 스킨 인 더 게임. 읽어 오셨어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읽어 오셨어요? 읽진 마세요. 재미없어요. 네. 근데 책은 좋은 책인데 아시는 것처럼 나심 탈렙은 글을 너무 못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경구는 인터뷰 이런 건 참 멋있는 사람인데 글을 너무 못 쓰기 때문에 나심 탈렙 책은 그의 첫 번째 책 그 행운에 속지 마라 정도 말고는 읽을 필요 없는 책이고요. 거기 다 반복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돈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는 조금이라도 믿을까 말까 하지 말로만. 그게 스킨이 자기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 피부에 이걸 쓰는 잘라서 걸는 거죠. 유대인처럼. 저는 프리즘 창업하면서 저는 스킨 인 더 게임 하고 있잖아요. 제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자본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 물론 뭐 저보다 대주주는 당연히 벤처 캐피탈 분들이니까 그분한테 저는 오작도 못하지만 저는 어렵고 회사가 어려울 때 제 돈을 넣어요. 그러지 않는다면 그럼 믿음 안 된다. 네. 자기 돈도 넣지 않고서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고서 자신의 뭔가를 걸지 않은 채 그냥 나와서 저는 슈퍼갬입니다. 저는 뭐 부자가 됐어요. 저는 매덕이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아니 자기가 돈이 많다라는 걸 자랑하면 오만 사람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거든요. 빌려달라고 그러고 투자해달라고 그러고 막 정말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사업하신 분이 많겠고 그분들은 돈이 급하기 때문에 돈 많다 그러면 다 달려가요. 그리고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통학로부터 신경 쓰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 실종자 수가 매년 몇백 명이 나오는 나라인데 아니 아무리 치안이 좋아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뭐 부자네 아니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디 샀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샀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조달 가능해서 샀다. 그러면 뭐 얼마 안 되는 거지 뭐. 근데 부동산 별로 안 좋아하던 저도 작년은 정말 투자할 만한 때여서 샀다. 스킨 인 더 게임. 저는 제 돈을 걸고 해요. 달러 스위칭 했어요. 그런 거죠. 네. 여러분 프리 좀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저 스킨 인 더 게임 해요. 아. 이번에도 첫 댓글로 팍 고정 해버리도록.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제가 그 웅달책방 나오면요, 저희 그 수탁구가 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웅달님한테 좀 맛있는 거 사야 되는데. 아유 아닙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요. 아유, 사실 웅달님은 좀 아시는데 제가 몇주 계속 힘들어서 아파요. 목줄손을 좀 낭낭하지 않죠. 네. 계속 좀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투입하고 뭐 집어넣은 시간만큼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사람이 흥이 나서 쉴 수가 없게 되더라.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럼 박사님 그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부동산 그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시고? 별로 안 좋죠. 지금은 안 좋아요. 예, 네, 왜냐하면 제가 사는 단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50단지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단지를 가야 금매물을 살 수 있고 금매물을 팔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단지는 그게 진짜 가격이에요. 아, 대규모 단지니까. 네, 대규모 단지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 뭐더라? KB 선도 아파트 50. 아, 거기 있는 단지 중에 이제 꼬레비 쪽에 있는 단지를 샀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지역을 샀어요. 늘 쳐다보고 산책하던 데를 샀어요. 오.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사서 50개를 쭉 매달 저는 연말, 월말마다 그걸 돌려보거든요. 네. 그 50개 단지의 거래 동향을 다 살펴봐요. 와. 당연히 부동산 리츠고에 다 있습니다. 저희 투자자잖아요. 네. 거기가. 그래서 부동산 리츠고를 가지고서 이렇게 쭉 옆에 KB 부동산 50 리스트를 놓고 이렇게 쳐서 보면 거의 한 90% 왔어요. 고점 대비요? 네. 와, 많이 2021년 9월 대비 거의 90%까지 붙었어요. 회복한 거네요. 근데 우리가 그 세금 혜택이 아직 없어요. 정부의 세제 혜택 이거는 거의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뭐 하나도 안 내도 돼. 뭐 양도세 면제 이런 거 없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사서 내야 될 세금을 생각해보면 지금 그 가격에 집을 산다는 건 2021년 9월 최고가를 넘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비해 금리가 지금 변동금리 기준 3배 레벨이고 네. 성장률은 반토막이 났는데 물론 바닥치겠지만 아무튼 올해 성장률 1%대인데 그때는 3, 4% 성장이 나오던 때인데 그때랑 가격이 같아야 된다? 내년도 2%잖아요. 저는 2% 더 날 수도 있다. 아. 아, 수출 회복되면 다 나요. 요약하자면 매력 있는 레벨에서 본은 아니고 네. 여기서 사면 조금 유리한 점은 고점 대비 10% 조정에 2년간 인플레 8%. 그래서 18% 정도의 실질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는 건 인정.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명목 가격 10% 조정에 물가가 8% 올해 올해 작년 올해 한 8% 올랐으니까. 아, 작년이 5%, 올해가 3% 오르니까 18%. 예, 그 정도 저평가된 거는 맞는데. 네. 그게 버블이었기 때문에. 2021년 9월이 제 생각에는 적정가 대비 한 20%에서 25% 버블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적정 레벨에서 약간 비싸거나 그 정도 레벨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매력이 있지는 않은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저기 그 좋은 단지가 청약이 있어요. 많이 좀 저는 잘 골라서 무지성 청약은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뒤에 그 아시잖아요. 계약 포기하면 줍줍. 예, 줍줍으로 나오게 되지만 그 하셨던 분은 그 귀한 가점을 활용할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살펴서 좋은 단지들이 내년까지 쭉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분양 시기는 계속 딜레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겠네요. 그러면 구축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있긴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면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정가보다 조금 비싸거나 적정가 레벨인데
금리까지 오르면 다시 고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집값은 금리의 함수니까. 작년보다 낮다지 올 초보다 높으니까 지금 금리가.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오르면 올해 연말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유 지금 사서 리스크가 좀 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분양가는 오를 테니까 그걸 감안하면 입주 때 안전마진은 좀 존재하니까 분양이 지금은 제일 낫고 기축 사는 거는 잘 분석하고 뭐 미래의 가치를 잘 파악해서 내가 잘 아는 동네에 싼 거는 사도 되는데 아니면 저는 권하고 싶지 않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박사님 그 작년도 9월 그런 그 박사님께서 그 기회를 잡으셨을 때 그와 같은 때가 앞으로는 또 오기는 하는 건가요? 1, 2년 안에 또 올 것 같은데요. 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1996년하고 닮았다 그랬어요. 그거 뭘 미하냐면 우리는 안 망하는데 다른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죠. 왜 그러냐면 미국 달러 강세인데다가 미국이 지네 나라만 챙기면서 딴 나라는 신경 안 써주고 그리고 각국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 평가절하 경쟁을 펼칠 때 그거에서 뭔가 신속하게 잘 못 따라가는 나라들은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제일 지금 걱정이 어디냐면 이탈리아죠. 그러니까 유럽이 왜 요새 주식시장이 상반기 좋다가 요새 안 좋으냐면 독일 성장률 마이너스 나온 데다가 이번에 이탈리아 정부가 대규모 경기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썼는데 지금 그 이탈리아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거 2012년 같은 재정위기 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피그스 예 피그스 중에서 일단 뭐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 그리고 몇몇 나라는 다 복구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 없으니까 피그스가 아닌 이제 새로운 리스트가 나오겠지만 요거가 좀 걱정이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심상찮은 분위기가 보이는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보이는데 그중에 하나도 안 터지면 그냥 쭉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한 번 또 조정받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이라는 건 네. 고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내년에.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기회가 없다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 뭐 1, 2년 뒤에 또 올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가 나는데 집값이 못 오르면 결국 그건 실질 가격이 떨어지는 거라 매력이 올라간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박사님 끝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은 한국이 좀 장기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기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라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반대 의견이죠. 예, 저는 거의 30년 만에 운대가 터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 아, 그래요? 예. 와. 왜 운대가 터지냐면 세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우리 원화가 원체 저평가돼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세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58년 개띠 형님들 저보다 이제 10살 많으신 11살 많은 형님들이 지금까지 직장에 계신 분들은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데서 고용 세습을 하려고 드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자신의 생산성과 자신의 어떤 성과에 비해 노동조합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고용 세습을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분들이 수십만 명이 은퇴를 합니다. 왜 58년 개띠가 지금 올해 딱 보시면 알겠지만 만 65세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그 뒤 10년간에 태어난 천만 명이 곧 은퇴를 하는데 그중에 생산성이 높은 분들이야 회사에서 잡을 테니까 은퇴 안 하겠죠. 근데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은 은퇴하죠. 그리고 그 은퇴하시는 분들이 현금은 또 빵빵하게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갖고 나오시니까 경제 저축이 늘죠. 그런데 그분들의 일자리는 비는데 좋은 일자리가 비니까 당연히 우리 MZ세대들에 대해서 일자리가 엄청 열리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까지 설명이 됐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제2차 한일, 미일 반도체 협정이 맺어진 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80년대 우리가 반도체 굴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이 일본산 반도체에 대해서 쿼터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 규제를 해서 한국이 인텔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서 반도체 산업을 만들었죠. 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중국산 반도체가 멸망할 때까지 미국은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로 보이는데 트럼프는 더 심하게 하겠죠. 네. 화웨이 규제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영영 중국의 반도체는 경쟁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수입국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정도의 타격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아. 최근에 특히 중국의 그 공산당 기율리 우리나라 약간 감사원인데 감사원에 거기는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인데 거기서 우리 돈 80조 원이 넘는 반도체 펀드의 사용처를 둘러싼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어놓고 성과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런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중국은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힘든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알아서 소멸. 그러네요. 거기다가 중국이랑 또 대만 간의 관계가 나쁘니까 대만 한 군데만 파운드리를 발주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둘이 키워야 경쟁이 경쟁이 아니라 거기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한국에 줘야 주문을 줘야 되고 일본에 주문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TSMC도 공장을 텍사스랑 큐슈에 지금 짓는 거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완전히 한 10년 정도는 거의 대운이 왔죠. 이 환율에 그 죄송합니다. 단위 노동 비용이 높은 분들 생산성 대비 임금 수준이 과한 분들이 수십만 명이 퇴직하면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일자리가 야. MZ에게 열리고 이번에 현대차 화성공장 짓는데 몇백 대 일 나는 거 맞죠? 예. 우리 그 MZ세대가 힘든 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하는데 그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싫어했던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경제가. 네. 거기다가 우리가 어마어마한 외환보유고에 해외 순 투자 자산 8천억 달러를 들고 이 고환율에서 또 재정도 건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재정 부담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수익이 개선되고 이 고환율이 1, 2년 전은 더 간다고 보니까 그러면 달러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환차익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늘어나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개선되잖아요. 야. 자 이거는 다 무시하고 장기 불황이다 외쳐버리면 2017년 반도체 쇼크 직전에 서울대에 있는 모 교수님이 삼성전자 망한다는 책도 쓰고 그분 그리고 또 청와대도 갔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나올 때가 찬스예요. 야. 왜? 현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현업. 예, 현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한 번이라도 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와 근데 박사님 이건 진짜 머리를 한 대 빵 때리는 듯한 뷰여가지고요. 그 인구 문제는 괜찮을까요? 저희가 노령하고 거의 10년간은 문제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58년 개띠가 65세인데 우리나라 건강 기대 수명이 73세예요. 네. 그러면 65세 중에 상위 1%의 생산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회사 계속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임원이거나 대표시잖아요. 그분은 평균이 73세니까 더 부자고 부유하고 관리 잘하면 75세까지. 그러니까 상위 1% 생산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대로 10년간 경제 내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반면 일자리를 못 잡고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했던 MZ세대는 이야. 다 일자리를 잡아. 네. 자 그런데도 저출산이 반등 못하면 그건 나라 팔자지.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뭘 그것까지 다 100% 예상할 수 있어요? 난 못한다. 이번에 노벨상 받으신 그 골든 교수님께서 그 커리어 그리고 여성이라는 책에서 분석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쫙 올라갈수록 교육받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쫙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올라가요. 왜? 그분들이 애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시장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성들이 경제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거의 과반수까지 차지하게 되는 순간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야. 이 둘이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특히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하고 출산하는 데 따른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니까. 네. 와 오늘 박사님 정말 오늘 그 머릿속에 한 줄의 그 섬광과 같은 그 정말 머리를 때리는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서 네. 성장하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너무 비관할 필요 없고요. 네. 자산시장에 대해서 샀다 팔았다 해서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추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우상향하는 자산의 꾸준히 자산 배분하고 리밸런싱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게
그래서 저희 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프리즘 창업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분 많이들 좀 찾아주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연말 정산 시즌이잖아요. 네. 네, 여러분 꼭 하십시오. 한 번 더 네.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생 설계에 앞으로 10년에 달려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석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